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SK그룹이 앞으로 5년간 비수도권 지역에 6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북에선 영주와 상주의 SK머티리얼즈, 구미의 SK실트론이 투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내년까지 영주와 상주, 세종에 1조 원을 투자해 특수산업가스와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합니다. SK실트론도 1,900억 원을 들여 구미 이 공장에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11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천 삼강주막 원샷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삼강문화단지 내 보부상 체험촌에서 개최됩니다. 축제기간 전통음료 시음회,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고 예천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버스투어도 진행됩니다. 다음 달 22일에는 코요태, 민경훈, 홍자 등 초청가수 공연이, 다음 달 23일에는 버스킹과 난타,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안동하회 선유줄불놀이가 문화재청의 내년도 미래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선유줄불놀이를 비롯해 안동의 내방가사, 영주의 순흥초 군청놀이 등 경북에서 3개, 전국에서 21개 무형유산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선정된 유산은 사업별로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성과가 좋으면 3년 동안 지원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